자, 봅시다. 여러분,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온라인 학생들은 위에 첨부 파일 있는 거 뽑으시면 돼요. 네.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적중 7 해가지고 이번 9월 모평에서 반드시 출제될 7가지 주제 제가 지금부터 딱 다룰게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요강이 딱 완강하고 나면 7개 주제를 다룰 건데 이 7개 주제는 뭐 이번 9월 모평 또 이번 당연히 수능에서 무조건 출제될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프린트 뽑으셨습니까? 네, 2페이지부터 펴봐요. 했습니까? 맨 앞에. 네, 보시면 처음에 첫 주제 뭐냐면 독립과 종속이야. 첫 번째 주제. 독립, 종속.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봐. 독립, 종속에 관련된 얘기들은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데 아이들이 독립이 뭔지 종속이 뭔지 잘 몰라. 제가 지금부터 그걸 한번 설명할 건데 프린트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독립의 뜻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뭐가 써 있냐면 예제가 써 있지. 예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제 봐봐. 당첨제비 3개랑 꽝제비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 B 순서로 제비를 뽑을 건데 B가 당첨될 확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지. 자, 지금부터 봐봐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제비통이 있는데 당첨제비가 3개가 있고 꽝제비가 딱 이렇게 7개가 있는데 A란 애랑 B란 애가 이제부터 이걸 차례대로 뽑을 거야. 그쵸? 뽑을 건데 누가 당첨되라고? 두 번째 뽑은 B가 당첨될 확률이 뭐예요? 이 얘기야. 맞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갖다가 내가 두 가지로 좀 분류해볼게. 비복원인 상황이랑 그 다음에 복원인 상황으로. 자, 비복원이 뭐고 복원이 뭔지는 알겠죠? 네, 그럼 지금 잘 봐봐. 먼저 비복원인 상황 한번 얘기해볼게. 자, 지금 A가, B가 당첨돼. 두 번째 있는 애가 B가 당첨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뽑은 A란 애는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먼저 처음에 뽑은 A가 당첨됐다고 쳐보자. 먼저 A가 가가지고 뽑았는데, 당첨됐어. 그 다음 B복원이가 이렇게 당첨돼서 갔어. 그 다음에 이제 B가 가가지고 딱 뽑았어. 당첨됐어.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9분의 2.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분의 2잖아. 편안하게 생각해. 다시 생각해. A가 가서 뽑았어. 당첨됐네. 당첨대회 하나 날라갔지. A 갔어. 그 다음에 B가 갔어. 몇 개 있어? 9개 있잖아. 거기서 B가 딱 뽑았는데, 뽑혔어. 당첨됐어. 몇 분이면? 9분의 2잖아. 맞죠? 오케이? 그리고 걔는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쓰는 거 좀 이해 가니? B/A. 이렇게 쓸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아봐. A가 당첨된 상태에서 B가 당첨될 확률. 혹시 지금 조건 방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일단 요 느낌만 알아놔. 알았죠?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당첨이 안 됐다고 치자. 그럼 봐봐. A가 가지고 딱 뽑았어. A 꽝 됐어. 이런 데 A 갔어. 그 다음에 B가 갔어. 뽑았어. 당첨됐어. 몇 분의 몇? 그렇죠. 9분의 3. 맞죠? 이때는 뭐야? 9분의 3이 되겠지. 그렇죠? 9분의 3이 될 거고 이건 이렇게 표현이 될까? P/A요. 이렇게 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당첨 안 됐는 상태에서 그때 B가 당첨될 확률.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번에는 복원인 상태를 한번 얘기해 볼게. 복원. 복원은 이제 복원시키는 거야. 그럼 이때 한번 얘기해 보자. 복원인 상태에서는 먼저 A가 당첨되고 B도 당첨될 확률을 한번 볼게. A가 가서 딱 뽑았어. 당첨됐어. 그럼 복원시켜야 되니까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가가지고 딱 뽑았어. 당첨됐어. 몇 분의 몇? 그렇죠. 10분의 3. 맞죠? 뭐야? P, B/A 해도 복원인 상태에서는 뭐야? 그렇죠. 10분의 3.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갈라놓고 이번에는 P, B/A요. 무슨 말이냐면 A가 가가지고 뽑았어. 꽝 됐어. 다시 복원시켰어. A 나갔어. 그 다음에 B가 가가지고 뽑았어. 당첨됐어. 몇 분의 몇? 그래, 얘도 당연히 10분의 3. 그렇죠? 복원시켰으니까 얘 뭐야? 10분의 3.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A 없다고 치자. B만 얘기할게. B가 가가지고 딱 뽑았어. 당첨됐어. 몇 분의 몇? 그럼 당연히 10분의 4. 자, 이 설명 이해 갔습니까? 이거 이해 갔죠? 여러분,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속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종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종속관계에 있다는 거는 A가 당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나 B가 어때? 영향을 받아. 이 새끼가 당첨되면 내 당첨률 떨어져. 얘가 당첨 안 되면 내가 당첨 확률이 높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연결돼 있다고.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래? 종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독립은 그럼 뭐야? 독립은
아, A가 당첨이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얘가 있든지 없든지 내 확률은 딱 일정해. 맞아? 나는 무조건 상관없어. 이럴 때 뭐라 그래? 우리는 독립이라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독립은 어떤 게 있을까? 주사위 계속 던지는 거. 알겠어? 그런 게 독립이죠.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면 상품을 줘요. 그랬어. 앞에 있는 분들이 계속 1 계속 나와. 오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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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그렇다고 막 아이씨 막 이러진 않잖아. 내 차례 됐을 때 어때? 나 던져서 1만 나오면 돼. 그리고 나 1 나오는 확률 몇 분이면? 6분의 1이겠지 그냥. 그치? 이럴 때가 뭐야? 독립이야.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박스가 있는데 뭐 당첨 대비가 10개 딱 들어있대. 그래서 10명한테 무슨 뭐 뭘 준다고 딱 했어. 그리고 저 앞에서부터 뽑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놈이 계속 막 당첨돼. 그럼 막 아이씨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막 당첨이 계속 안 돼. 그럼 막 이러잖아. 그게 뭐야? 종속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속은 뭐야?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연관돼 있는 거야. 독립은 뭐야? 연관 안 돼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학 가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딱 만날 때 우리 종속하자. 이러면 사귀자는 뜻. 됩니다. 아, 저 잘못했습니다. 예. 네. 그럼 막 헤어질 때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야, 우리 이제 독립. 어? 우리 독립하자. 이러면 헤어져. 그러면 상대방이 너 너무 똑똑하구나. 매력적이야. 다시 만나자. 아직 그만할게요. 미안해요. 아, 좀 웃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오라니스인데. 처음부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 설명 딱 이해 갔지? 그러면 이제 잘 들어봐. 요게 일단 독립 종속의 뜻이에요. 요게 독립 종속의 딱 뜻이고요. 자, 교재 보면 밑에 예제에다가 요렇게 그대로 필기하시면 돼. 알겠어? 필기하시고 여러분, 오늘 수업 들은 다음에 이거 그대로 한번 설명해보면, 아,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뭐고, 정확하게 감이 잡힐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쓰면서 이제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보니까, 독립과 종속이라고 선생님이 써놓고, 자, 1 봐봐요. 독립의 뜻 해놨어. 뭐래?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 많이? 이해갔지? 형광펜치라 써요. 아, 중요하죠. 독립 뭐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 형광펜치라 써요. 네, 형광펜치라 써요. 칠했나요? 그 다음, 이제 이 말이 중요한데. 봐봐. 그럼 독립의 뜻이라고 여기 써있긴 한데. 자, 봐봐. 말이 그럴듯하게 써있지만 이렇게 써있건 독립의 뜻이 뭐래? 이거래. P, B, B, A랑 P, B, B, A여랑 P, B가 같아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말은 뭐야 하지만 당연한 얘기지. 그냥 말 해석해볼게. A가 일어나든지 A가 안 일어나든지 없든지 B는 일정해. 이 말이죠? 무슨 말이야? A사건과 B사건 서로 연결 안 돼 있다고. 그쵸? 이게 뭐야? 독립. 됐어요? 당연한 얘기야. 이해가니?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두 사건 AB가, 잘 들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AB가 서로 독립일 때는,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게 무조건 시험 문제야. 자, 뭐냐, 봐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다시 뭐라고? A와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몇 분의 몇이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온다?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는데 몇 분의 몇? 2분의 1. 우리 당연히 곱하지. 그래서 답은 뭐야? 12분의 1 이렇게 얘기하겠지. 맞니? 두 개가 일어나는데 그냥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이 동전 던지는 것랑 그 다음에 뭐야? 주사위 던지는 거랑 어때? 서로 독립이지. 독립일 때는 동시에 일어나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알았죠? 그래서 시험에서 A, B가 서로 독립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그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요거 시험 문제. 요거 형. 미안해. 아프지? 미안. 진짜 세게 맞은 거야. 미안. 네, 했습니다. 알겠죠? 요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다. 요거 알겠어요? 요거 형광펜치라네요. 제일 중요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3, 종속이라고 돼 있는데 종속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 있죠? 이건 뭐 형광펜치 할 건 없어요. 그냥 보고 느끼자고. 여기에 써 있기는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 이 말 우리 얘기해 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는 게 B한테 어때?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어? 이게 뭐야? 종속.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종속이야. 형광펜치 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 보시면서 독립이 이거구나, 종속이 이거구나, 정확하게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여러분,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도 나오잖아. 그쵸? 이제, 우리 독립은 계속 나와. 독립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겠지?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야? 주사위 계속 던지는 시행이 독립시행이야.
또는 뭔가 확률이 전혀, 그러니까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그 확률이 일정하게 계속 일어날 때, 그럴 때 일단 독립시행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축구선수가 공을 차가지고 골인 시킬 확률이 30%야 그랬어. 10번 차면 3번 들어가.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줬어? 그러면 독립시행이야. 물론, 현재, 현실에서는 축구선수가 뭐 한번 골 넣고 나면 막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문제 안에서 10번 차면 3번 들어가. 다시 말하면 0.3이 들어갈 확률이야. 이렇게 줬으면 걔는 계속 0.3이야. 그치? 계속 0.3. 그럼 뭐야? 그런 거 독립시행. 판단할 수 있겠어? 독립시행이라는 건, 아, 얘가 확률이 계속 일정하게 일어나면 독립시행이야. 이해 갔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예. 네. 그러면 두 개 놔뒀습니다. 다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지우는 동안?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야구를 LG 트윈스를 응원하는데 지금 뭐 어쩌면 오늘 이기면 1위 할 것 같네요. 네. 아니 또 네. 그랬다고 그냥 야구 응원한다고요. 미안해요. 네, 수험생들한테 별 얘기 다 안 해.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저기 이제 3페이지 넘겼습니까? 자 1번 봐봐. 요 문제는 쉬운 문제지만 정말 잘 나와. 자 형광펜 들고 봐봐.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보여요? 자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얘다 형광펜 딱 칠해놔. A와 B는 서로 독립이에요. 이러면 자 이거 형광펜 칠했지? 뭐 선생님 봐봐. 그럼 일단 느낌은 알겠지. 아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서로 연결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치? 독자적으로 지들끼리 일어나는구나 라는 느낌 하나와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딱 나오면요. 무조건 위에다가 이렇게 딱 써. A와 B가 독립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거야. 알겠어? 이거 딱 써놔. 지금 써놔.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알았죠? 수능에 가셔서도 또 이번 9월 모평에 가셔서도 서로 독립이야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딱 쓰시면 돼. 알았죠? 그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보자. 그러고 뭐래? 그 다음에. PA랑 PB가 같아. 그 다음에 PA랑 PB를 더한 거는 3분의 2야. 그쵸? 그래 놓고 나보고 뭘 구하래요? 이거 구해봐봐. 그랬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구해봐봐. 이랬잖아. 이거 뭐 장난이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나도 없어. 봐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PA랑 PB가 3분의 2인데 둘이 같대. 그럼 이거 뭐라는 거야? 그래 얘 3분의 1, 얘는 3분의 1. 맞습니까? 그럼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됐네? 그리고 나보고 얘 구하래. 얘기했지? 독립일 때는 독립사건의 곱사건은 뭐야? 요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답은 뭐예요? 그렇지. 9분의 1이라고 쉽게 가서 딱 맞추시면 돼요. 알았어요? 나옵니다. 이거. 답 몇 번? 3번. 이렇게 돼요. 오케이, 바리? 잘하셨고. 그 다음 이제 2번 봐봐. 자, 2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느 디자인 공모대에서 철수가 참가했는데,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며,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의 표와 같이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고, 철수가 A 받을 확률이 2분의 1. 아, 봐봐. A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를 받을 확률은 뭐래요? 3분의 1. C를 받을 확률은 6분의 1. 괜찮아요? 요래요 라고 이제 알려줬고 그 다음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그랬지 여러분 서로 독립일 때 거기다 형광펜 칠해놓을까?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거기다 형광펜 쭉 딱 칠해놔 자 해석 가능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얘기야 심사위원이 점수 주는 거랑 관람객이 점수 주는 거랑 서로 상관없다고 관람객이 A를 줬어. 그렇다고 심사위원이 관람객이 A 줬네. 그럼 나는 A는 안 주고 B 정도 줄까? 막 이런 거 없다고 알겠어요? 관람객과 심사위원 전혀 상관없이 서로 점수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서로 독립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럴 때 철수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0점일 확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지. 이해갔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70점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확률 문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분류야. 알았어요? 분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 내가 항상 많이 드는 얘인데 그 주머니에 내가 돈이 있어.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갑에 딱 꺼냈어. 돈을 딱 뺐어. 그랬더니 만 원짜리가 다섯 개 있어. 5천 원짜리가 세 개 있어. 천 원짜리가 두 개 있어. 그러면 얼마? 5만 원,
요거 15,000원. 얘는 2,000원. 그러니까 선생님 주머니 속에 얼마 있어? 67,000원. 맞아요? 이렇게 들어있죠.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돈 세지. 어떤 바보가 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10,000원, 1,000원, 11,000원, 5,000원, 16,000원 이렇게 세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세면 어떻게 돼? 헷갈려. 틀려. 맞니?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지금 이런 것처럼 분류가 중요한 거야. 분류. 알았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 확률 문제는 무조건 분류야. 알았어? 확률 어려운 4점짜리 문제 봐봐. 다 분류야. 이번 수능에 가시면 확률에서 몇 문제 나올 거냐면 3문제가 나올 거야. 뭐 아주 기초적인 계산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렵다는 4점짜리들이 나올 텐데 봐봐. 100% 분류야. 알았어? 푸는 거 봐봐. 분류였네. 끝이야. 알았어? 분류. 같은 거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제 해볼게. 지금 얘 봐봐요. 얘가 70점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70점 받을 확률? 그러면 우리 분류를 해볼게. 자, 지금 뭐가 있냐면 심사위원과 관람객이 있죠. 자, 관람객과 심사위원이 있는데 선생님 봐봐. 70점을 받으려면 만약에 관람객이 A 줬어. 그럼 심사위원이 몇 점 줘야 되냐 보니까. 그렇지, C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관람객이 만약에 B 줬어. 그럼 심사위원이 뭐 줘야 돼요? 그죠, BB크림 줘야 되죠. 재미없어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자, 저기 관람객이 만약에 C 줬어. 그럼 심사위원 뭐 줘야 돼요? A, 맞아요?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분류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할게. 확률 뭐라고? 분류. 알았어요? 분류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 분류. 알았지? 뭔가 푸는데 막혀. 어떻게 해야 되지? 분류하면 돼. 알았어? 잘 모르겠다? 분류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관람객 A. 나왔잖아,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있지. 관람객과 심사위원이 우리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 독립이라 그랬지. 독립일 때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A와 C 해볼까? A 뭐예요? 2분의 1. C는 뭡니까? 6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3분의 1. B는 3분의 1. 됐어요? C는 뭐예요? 6분의 1. 2분의 1. 됐죠?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12분의 1. 9분의 1. 12분의 1. 해서 이거 어떻게 주면 돼?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 더하시면 뭐 나와요? 15분의 5 이렇게 나와요. 알았어요? 답 몇 번? 3번 이렇게 나와. 알겠니? 네, 독립종속 나올 거 한 문제 맞힌 거야. 알았죠?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선생님 말했지만 지금 이렇게 1번처럼 서로 독립이에요 이렇게 말로 나올 거야. 그럼 무조건 이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야. 그럼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갔지? 이거 쓰는 거야. 이것만 기억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풀어갈 거고 문제 안에서 말로 나올 수가 있어. 알았어? 문제 안에서 이 사건이랑 이게 얘네끼리 독립이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그 독립이야라는 말이 나오면 아 둘이 그냥 그러니까 둘이 상관없구나. 알았죠? 둘이 전혀 상관 영향 주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고 또 독립인 거 되게 많이 나오죠? 독립시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야? 전혀 서로 영향 안 주고 확률이 일정하게 계속 나가는 게 독립시행이야. 알겠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았죠? 잘했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샷페이지 피세요. 샷페이지 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봅시다. 자, 두 번째 주제 봐봐요. 자, 보니까 두 번째 주제가 뭐야?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라고 나와 있지. 보이니? 자. 요거. 이제 정규분포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건데. 그럼 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해 볼게. 뭐 지금 앞에서부터 뭐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서 쫙 다 말하기는 사실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그냥 문제만 맞추게 해 줄게. 알았죠? 문제 푸는 법만 제가 정확하게 좀 해 줄게. 그럼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면 거기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봐봐. 정규분포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야. 여러분 종 모양 엎어놓은 거 있죠? 종 모양. 모양한. 정규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종 모양 엎어놓은 모양 있잖아. 이런 걸 우리는 정규분포 이렇게 불러. 알겠어? 옛날에는 이걸 정상분포 이렇게도 불렀어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normal distribution. 미안합니다. 네. 알았어요? 여기에 정규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내분포라고도 얘기를 해. 시내분포.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이런 분포를 떼어요. 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키 갖다가 재면 어떻게 나올까? 딱 이런 분포 나올 거야. 그쵸? 여기 평균이 딱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최용만 선생님, 예? 뭐 그런 분 계실 거고, 이쪽에 누구 있어요? 그쵸? 프로도 아저씨, 이런 사람들. 알았죠? 그런 사람들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 사람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알겠어요? 어, 분명히. 이것뿐만 아니야. 전국에서 예를 들어 수능시험을 딱 봤어. 그럼 수능시험 갔다가 점수 딱 배열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와요.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규분포가 안 나와. 그럼 뭐야? 난이도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뭐 앞쪽으로 쏠렸다거나 뒤쪽으로 너무 쏠렸다거나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는 신의 분포야. 뭐 이런 것도 있어. 저기 동그란 거 갖다 놓고서 저기다 동전을 던지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서가지고 동전을 막 던지잖아? 동전 막 던져 쌓아봐. 요 모양 나와요. 알아요? 어, 그래서 어, 모든 거는 요런 정규분포라는 걸 따르게 돼요. 알았어요? 네. 문주. 요거 갖고 와. 뒤에 앉으면 돼. 됐죠? 네. 요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모양.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놓냐면 N 요렇게 씁니다. 거기서 N자를 따서. 알았어요? N자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쓰냐면 평균을 써주고요. 여기다가 표준편차의 제곱을 이렇게 딱 써줄 거야. 알겠습니까? 어, 요게 뭐야? 정규분포를 표시하는 거야. 이해갔니? 오케이? 어, 요렇게 딱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는 X축이라고 해서 large X를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뭐라고? 평균을 가운데다가 써주게 돼 있어. 설명 이해갔니? 이해갔어? 요게 뭐야? 정규분포 모양이야. 자, 그럼 봐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프 모양 보니까 어, 보여요? 어, 요렇게 종모양, 어퍼놈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번 봐봐. 평균 M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야. 알았어? 어, 반드시 이렇게 평균 M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우리 뭐 이항분포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외웁시다. 이 전체 넓이는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어,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어? 어, 그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돼 있어. 알았어요? 어, 약속이야 이거. 그 다음에 4번. 평균 M에서 최대이다.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지. 평균 M에서 어때? 가장 높지. 그렇죠? 이때 당연히 최대가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번. M이 일정한데 표준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고 폭이 넓어지고. 자, 선생님 봐봐. 얘들아, 표준편차라는 게 뭐죠? 간단하게 좀 얘기해 봐요. 표준편차라는 게 뭐야? 물론 지금 문제를 푸는데 아주 필요한 건 아니지만 표준편차라는 건 어떻게 구하지? 평균은 다 우리 반 점수 더해가지고 그냥 인원으로 나누면 평균 나오지. 그런데 표준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수학 평균을 구했더니 70점이 나온 거야. 70점이. 어, 옆반도 70점이 나온 거야. 70점. 그런데 어, 표준편차를 구했어.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해? 어, 이 평균 70점에서 얘가 100점 나왔대. 70에서 빼. 그럼 30 나오죠. 그걸 제곱해. 어, 저기 있는 놈 쟤 0점 나왔대. 70점에서 빼. 그럼 뭐야? 마이너스 70 나오지. 제곱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편차들을 다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낸 게 뭐야? 표준편차야. 그러면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 낸 거니까 우리 반 난 70점이고 우리 반은 70점이고 옆 반은 70점인데 우리 반은 표준편차가 만이야. 옆 반은 표준편차가 1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대.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는 표준편차가 엄청 크다는 건 뭐야? 우리 반엔 100점짜리도 있고 0점짜리도 있는 거야. 알았어?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근데 평균 내보니까 70점 나온 거고 옆 반은요? 다 70점이야. 69점, 71점, 70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평균에 다 모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얘를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어떨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70점이긴 하지만 얘는요? 완전 솟았겠지? 70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이 말이야. 이 말이 뭐야? 지금 5번에서 평균 M이 일정할 때 표준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고 폭은 좁고 넓어진다. 뭐 말은 이렇게 쓰는데 그 말이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석되죠? 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봐봐.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M이 변하면 대충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곡선의 모양 같다. 뭐 이건 뭐야? 그냥 이거야. 표준편차가 일정한 상황에서 평균만 왔다 갔다 하면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 요게 정규분포구나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하는 얘기.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야. 잘 들어봐. 그러면 선생님 봐. 어, 문제에서 이거 다 줍니다. 어차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런 게 줬어.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아, 우리 학교 키의 평균이 167이래요 그리고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아, 이렇게 되고, 아, 여기가 167이구나. 됐어요? 어, 요런 상황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 놓고, 아, 얘, 키가 177 이상인 학생들은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177 이상인 학생이 뽑힐 확률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이 말이죠. 167이니까, 어? 177? 그럼 177 이상이 뽑힐 확률이 뭐예요? 그 말은 이 넓이가 뭐예요? 같은 거죠. 왜? 전체 넓이는 1이니까. 그쵸? 무조건 이런 확률이 1이잖아. 그쵸? 그럼 이 넓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 우리가 넓이는 어떻게 구해? 적분해서 구하는 게 넓이야.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얘는요. 적분이 안 돼요. 못해요. 알았어? 여러분 수준에서 못해. 알겠어? 그래서 이거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적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적분이 너무 빡치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 아, 그러면 이거 넓이 미리 구해놓자. 이거를 잘게 다 잘라가지고 미리 넓이를 다 구해놓자. 다 구해놓은 다음에 요렇게 딱 뜨면 아, 그때 그 표를 본 다음에 아, 그 넓이를 찾자. 요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를 잘라가지고 넓이를 다 구해놨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래. 또 다른 놈이 뜬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70에 뭐 이런 게 떴어. 그럼 얘 또 다르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것도 또 다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한 거야. 아, 표준화를 시키자. 표준화라는 게 뭐야? 어떤 규격화를 시키는 거잖아. 하나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걸로 다 가자 그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럼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러지 말고 잘 들어. 평균이 0이고 표준 표차가 1짜리. 1짜리 정규분포.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거. 얘는 Z축으로 일반적으로 놓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 거. 표준 정규분포. 알았어?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를요. 다 잘게 잘라가지고 표를 만들어놨어. 표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 표야.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나와도 얘를 어떻게 하자? 이걸로 바꾸자. 이걸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자? 표에서 찾자. 또 다른 게 나왔어. 어떻게 하자? 이걸로 바꾸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찾자. 또 다른 게 나왔어. 이걸로 바꾸자. 이걸로 찾자. 됐어?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여기서 이걸로 바꾸는 공식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그 바꾸는 공식을 만들어냈어. 얘가 X축이라고 할 때 그 바꾸는 공식이 뭐예요? Z는 이퀄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정말 중요한 공식이 나온 거야. 이게 뭐야? 여기서 이걸로 바꾸는 공식이야. 자, 하나 얘기하면 M은 뭐야? 요 평균이 되겠지, 그쵸? 평균. 시그마는 뭐예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라지 X는 뭐예요? 여기 있는 요 값이 되는 거야, 요 값. 알겠어? 그런 다음에 Z는 뭐야?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잘 봐. 이거 한번 바꿔볼까? 요거 바꾸시면 그대로. Z는 시그마, 뭐야? 시그마 몇이라고? 10분의, 그쵸? 그 다음에 라지 X가 뭐야? 177 빼기 평균 M이 뭐야? 167. 괜찮아요? 이거 빼면 뭐 나옵니까? 1. 괜찮아요? 아, 그럼 여기서 뭐야? 1. 됐습니까?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1일 때를 찾는 거야. 알았어? 그걸 찾아서 읽어주면 답이 되는 거지. 설명 이해 갔어요? 아,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겠지?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요게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됐습니까?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4페이지 보면, 자, 위에 뭐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 2번 봐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확률 넓이 구하기라고 해놨지? 그럼 봐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보이니? 써있죠? 어떻게 구한다? 거기다 한 거 표시할 건데 이렇게 써있죠? 자, 보이는데 여기 다시 쓰면 여기서 해볼게요. 선생님 봐. 무조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가 나올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게 나올 거야. 뭔지 몰라. 이런 게 나올 거야. 얘는 X.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놓고선 이거에 뭘 막 물어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는 거야, 처음에? 얘를 바꾸는 거야. 뭘로 바꿔? 표준 정규분포. 다시 말하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 표준 정규분포로 얘를 바꾸는 거야. 이해갔니? 이거는 Z축이 되는 거야. 바꾸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Z는 이퀄 시그마분의 X-M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이렇게 딱 바꾸는 거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옆에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을 거야.
얘를 다 잘라서 만들어놓은 그 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푸는 방법이야. 이해 갔어? 맨 밑에 봐봐요. 블라블라블라 써있는 거 보입니까? 형광펜 한번 칠할까요? 형광펜? 아! 퓨! 어? 어? 에? 에? 칠해주세요. 에, 정말 중요합니다. 저 이거 소리 지를 때는 볼륨을 좀 낮춰서 녹음해주세요. 네. 아니 이게 이어폰을 이게 온라인에서 죄송합니다. 이어폰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소리 지를 때 윽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볼륨을 조금 낮춰주면 재밌게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볼륨 따라 안 낮추고 됐어요? 네.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해보자.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3번. 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뭐냐면 작년 수능 문제거든.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잘 봐. 어렵지 않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작년 2013 수능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하나 딱 나올 거야. 잘 들어. 이것도 이제 어떻게 푸는지 지금 차근차근 할 거야. 자, 3번 봐요.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시험 점수의 평균이 500점, 표준 편차가 2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고 돼 있거든. 자, 형광펜 들고 어디다 형광펜 칠하냐면 평균이 500점, 표준 편차가 2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에다가 형광펜 지금 딱 칠해놔. 그러니까 멘트가 딱 이렇게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다 형광펜을 딱 칠해놔. 칠해놓고 잘 들어. 여러분 수능 가셔가지고 또 9월 모평 가서 요 멘트가 딱 나올 거야. 나오면 딱 밑줄 긋고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뭐라고? 평균이 500. 됐어? 표준 편차가 몇? 25라고 이렇게 하고 잘 들어. 여기까지 만들어야 돼. 아 밑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 아 이렇게 딱 놓고 500. 그 다음에 X까지. 알았어요? 자 이렇게 딱 그리게 해.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 수능날 나오면 그 말이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밑줄 긋은 다음에 이렇게 딱 쓰는 거야. 됐어요? 이해가니?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봐. 이 학교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의 시험 점수가 475점 이상이고 55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죠? 너무 쉽네. 선생님 봐봐. 잘 봐.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475점 이상 550점 이하. 자, 여기 해볼게. 475점 이상 550점 이하를 구하세요. 이거죠. 그러면 결국엔 뭐야? 야, 이 넓이 구해. 이거죠. 맞습니까? 이 넓이 구하세요. 이거야, 문제는. 그럼 이렇게 딱 나왔어. 우리 뭐 해야 돼,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 맞니? 그럼 얘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볼게. 선생님 봐. 뭘로? 공식 이거죠. 공식 외워야 돼, 반드시. Z는 이퀄 시그마분의 X-M.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얘는 N, 뭐예요? 표준 정규분포는 이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그리면 이렇게 되고 0에 Z. 알겠어요? 이 알아둬. 표준 정규는 일반적으로 Z로 쓰고요. 그냥 정규분포는 X라고 씁니다. 알겠죠? 이걸 꼭 알아둬요. 이렇게 딱 댕긴 거. 그럼 얘를 갖다가 똑같이 바꾼다면 공식에다가 넣는데 하나만 좀 넣어볼게. 그래. 넣어보자. 뭐 해볼까? 우리 550 해볼까요? 550 해볼게. 550 어떻게 되냐면 자, Z는 이퀄 시그마 몇이야? 25분의 됐어요? 그럼 X가 뭐예요? 그래, X가 550인 거야. 빼기. 평균 M이 뭐야? 500. 괜찮니?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50 대고 25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뭐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설명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이쪽은요? 똑같아. 여기다 475 넣어버리겠지. 그래서 475 넣어봐. 뭐 나오니? 마이너스 25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25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설명 이해 갔어?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면 아 이거 구하세요 이제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 요 정도는요 좀 빠르게 가야 돼. 어떻게 빠르게 가는 거냐면 선생님 봐. 여기 봐 지금 표준 편차가 몇이라 그랬지? 25라 그랬지? 그럼 선생님 봐. 여기 평균이 500인데 500에서 지금 여기 어디까지 왔어? 550까지 왔지. 이 안에 얼마만큼 차이나? 50. 그럼 얘가 지금 25라니까 25가 몇 개 들어가? 두 개 들어가지. 요거랑 딱 비교해봐. 여기서 표준 편차를 내가 뭘로 처리하고 있어? 1로 처리하고 있지? 그럼 두 개 들어가니까 2야. 여기 봐봐. 여기 25인데 여기 뭐래? 475래. 여기 500에서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25만큼 갔잖아. 그럼 여기서 어차피 뭐야? 마이너스 1. 됐어요? 아, 그렇다고, 아, 이 공식 몰라도 돼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거 알아야 돼. 좀 복잡해질 때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면 굳이 이거 막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툭툭툭툭 빨리 가도 돼요.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 만들면 되거든? 그럼 보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주죠. 이렇게. 알았어요? 줘요. 여러분은 좋은 거예요. 선생님 때는요. 이걸 암기했었어요. 아, 이걸 암기해야 됐다니까? 안 줬어. 아, 물론 수능에서는 줬는데 학교에서 안 줬어. 내신에서 이걸. 이걸 너 왜 암기시켰어, 이거를. 암기시켜가지고 막 외워서 풀었어야 된다니까, 이거. 알았어요? 예. 네. 그럼 봐봐요. 자, 거기 이제 표를 보니까 표 보는 거 잘 봐봐. 1.01 때가 뭐예요? 0.3413. 보이니? 그럼 뭐야, 그게? 0에서부터 1.01 때가 0.3413이라는 말이 뭐야? 선생님 봐. 가운데가 0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정규분포는 전체 넓이가 몇이야? 1. 그럼 반으로 갈른다면 반쪽의 넓이는 몇이야? 0.5? 0.5 맞니? 어, 그리고 무조건 대칭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나 0에서부터 1까지나 똑같은 말이지. 그럼 여기까지가 넓이가 몇이라는 거지? 여기서 보면? 그렇지. 0.3413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 때 몇이래요? 그렇지. 0.477이 보여요? 그럼 이쪽이 뭐야? 0.4772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0.477에다가 0.3413을 더해버리면 답은 뭐가 됩니까?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2번. Do you understand? 네, 왜? 아, 에어컨이요? 예, 네, 자, 더워 보이죠? 예, 네, 괜찮아. 너무 땀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자, 봐, 예, 매물입니다. 예, 더워요. 예. 네. 아, 괜찮아요. 조금 이따 켤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속 웃고 있었군요. 예. 네. 아, 땀이, 예, 네, 저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 네. 아요! 알았어요? 예, 네, 그리고 답 2번.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자, 요거 이제 쉽죠? 요렇게 또 나오면 참 좋겠죠. 아니,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쉽잖아. 좀 어렵게 나와야지 좋지, 사실. 우리만 맞춰야 되잖아. 4번 보자. 요거보다 조금 어려워지면 4번. 4점짜리 나왔는데, 얘 한번 풀 수 있니? 한번 해보자. 요거 지우는 동안. 어차피 틀은 이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미지수를 좀 다른 걸로 준 건데, 같이 해봅시다. 자, 4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었어요? 문제 읽어보세요. 읽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선생님 봐봐. 어느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한 결과 키는 평균이 M, 표준 편차는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저 또 거기다 형광펜 딱 칠해놔. 거기다가 키는 평균이 M, 표준 편차는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다 형광펜 딱 칠해놔. 얘들아, 수능 날 이렇게 나올 거야. 9월 모평도 이렇게 나올 거야. 나오면 밑줄 그고 바로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지금 하는 것처럼 N 쓰고 어떻게 해요? 키는 평균이 M이고 뭐라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맞아요? 어, 그렇게 주고선 그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 그리를 했잖아. 평균이 M. 알겠어요? 이렇게 딱. 그 말 딱 밑줄 긋고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거야. 설명이 갔어? 어, 이렇게 됐어. 따른다고 한다. 자, 그다음 잘 봐.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키가 177 이상인 사원이 242명이었다 그랬어. 여기까지 끊어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 가지고 한번 우리 해석해봐. 잘 봐. 전체 몇 명이라 했어, 신입사원이? 1000명이 지금, 선생님 봐. 그럼 어쨌건, 그래. 확률은 전체 1이지만 이 전체 배가 몇 명이라는 거야? 1000명이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키가 177 이상인 애가 242명이래. 그럼 이 말을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는데? 선생님 봐. 177명 이상인 애가 몇 명 있다고? 0.242야. 괜찮아? 이거 괜찮습니까? 요걸 생각하셔야지. 됐어? 어, 전체가 1이니까 0.242야. 괜찮아? 요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이해가? 알겠어요? 요렇게 썼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봐봐.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로 구하세요. 그랬어. 어? 뭐야? 선생님 봐봐. 이제 이렇게만 주고 너희한테 뭘 하는 거냐면, 야, 여기서 그럼 177일 때 그래 0.24인데 180 이상일 확률은 뭐야? 이거야 그냥. 알았죠? 그러면 그래. 180 이상일 확률을 구하려면 나는 뭘 좀 구해야 될까? 평균 M을 좀 알아야지. M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뭘 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M을 구해볼 거야. 그럼 얘 똑같아. 0.24일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뭘로 바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게. 알겠어요? 어, 표준 정규분포 바꿔볼게. 선생님 봐. 표준 정규분포. 0짜리고 Z의 표준 정규분포. 자,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공식 뭐라 그랬어? Z는 equal 시그마분의 X-M. 괜찮아요?
현명이가 요걸 가지고 이제 넘어오는 거야.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 거야. 자자자 봐봐. 요걸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서 뭐라고 우리 알아낸 거? 0.242죠. 그럼 선생님 봐. 여기도 똑같아. 지금 뭔지 몰라. 여기가 몇이라고? 0.242래. 됐어? 요거 뭐라고 놓을까? Z라고 놓을게요. 알겠어요? 요거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요거부터 찾아볼까? 표 줬죠? 자, 찾아봐. 쌤, 0.242가 없는데요?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 표를 볼 줄 알아야지. 표가 어떻게 돼 있어? Z는 이렇게 보게 돼 있어. 0에서부터 Z까지지. 그럼 선생님 봐. 표는 항상 0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찾는다는 것은 여기를 찾아내야지. 여기가 몇일까 그러면? 0.258이겠네. 그렇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0.5가 떠야 되니까. 설명해가? 그럼 0.258인 놈을 찾아야지. 그게 Z지. 0.258인 놈 몇이니 보니까. 오, 2580. 0.7이네. 됐어? 그럼 나 알아냈네. 아, 이게 뭐라고? 0.7이라는 걸 알아냈잖아. 이 설명 이해가요? 그럼 0.7 알아냈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잘 봐. 요거 다 알아냈어. 그럼 일로 와봐. 이것도 알아? 근데 미지수가 지금 M인 상황이죠. 그래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볼게. 선생님 봐. 자, Z가 몇이야? Z를 알잖아. 0.7이래. 는. 됐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몇이야? 10. 그 다음에 X가 몇이야? 그렇지. 177. 빼기 M이 뭐야? M.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대로 공식을 만드니까 갖다 곱하면 7이 되고 넘기고 넘기면 M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렇지, 170. 아, 평균이 170. 선생님 키 몇이에요? 평균보다 훨씬 크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 180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170, 170 뭐라고? 160이라고 해, 내가? 선생님 이상하네. 자, 저 온라인 학생들 제가 키가 170이 넘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170. 170 진짜 넘어요. 믿어주세요. 170 진짜 넘어요. 아,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네, 고백할게요. 왜냐면 내가 또 온라인 학생이 그러더라고. 제가 온라인에서 봤던 애들이 저기 현장으로 가끔 이제 와가지고 우리 들을 때, 쌤,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단신이시네요.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되게 커 보였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저 진짜 제가 그, 저기 검사하면요. 172.7 이렇게 나와요. 아니, 진짜. 제가, 물론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이렇게 하고 재는 키가. 이렇게 하고 재면 172.7 정도 나오고. 팔굽혀펴기 팔굽혀 한다고요? 왜요? 팔굽혀펴기 하면 1cm 커진대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건강검진할 때 팔굽혀펴기 좀 하고 한번 재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173 한번 넘겨볼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래, 옛날에는 솔직히 내가 총각 때는 내가 173이야! 막 이러면 진짜야! 막 이러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결혼하잖아요? 상관없어요. 뭐 나보고 170 안 된다? 안 돼? 괜찮아? 네, 괜찮아요. 170 안 되면 어때요? 저 170 안 되고 네, 몸무게 80kg 괜찮아요? 네, 뭐 아무 상관없어요. 네. 됐죠? 네, 보세요. 여기까지 만들었죠? 그럼 이제 M이 평균이 170인 거 알아냈어. 평균이 170이래. 그럼 선생님 봐. 평균이 170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다시 세팅되죠? 평균 170 알았으니까 다시 쓰자. 그냥 저기다 안 쓰고. 평균이 170에 표준편차 10을 따르는 놈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고 170이 되는데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나보고. 키 몇? 180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 180 여기 이상일 확률이니까 야 요거 뭐예요? 요거죠. 자 그럼 얘도 똑같아. 그 다음 어떻게 구해? 또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죠 얘를. 근데 이거 공식도 안 쓰고 바로 좀 가볼게 그냥. 선생님 봐. 이렇게 가는 건데 잘 봐. 여기 0인데 요거 10이죠 표준편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칸 몇이에요? 10이네. 그럼 하나 들어가네. 그쵸? 그럼 여기 0이니까 이거 몇 들어가면 돼? 하나 들어가면 되지. 됐어? 그럼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1.0일 때가 몇이라고 돼 있어? 0.3413. 그쵸? 근데 0.3413은 여기 넓이지. 그치? 여기가 0.3413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0.5에서, 전체는 0.5지. 그치? 0.5에서 0.3413을 빼면 몇이 나와요?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0.1. 1587 이렇게 나와요. You understand? Okay? 잘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에 9월 모평 또 수능 가가지고 무조건 마치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갑시다.